2023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 비타오백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BS 박인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수요일에 경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난주 경기를 생각하면 뜨거웠던 장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전승 행진을 막아세웠던 성남 락스의 활약 눈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례인 세종의 아이템전 연승마저 깨졌고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사실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스토리들이 네. 또 무너지고 새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포스트 시즌에서 이어질 그 이야기들이 점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다사다난했던 플리그인 만큼 포스트 시즌에서 더 큰 사고들이 펼쳐지진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팀전 경기가 없죠. 개인전 경기로 가득 찬 날입니다.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프리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개인전 진행 방식부터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32강으로 시작됐던 개인전인데요. 치열했던 패자부활전 끝에 16강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16강은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5번의 레이스를 통해 결승에 진출할 8명의 선수를 선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선발된 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2위부터 8위에게 역시 순위에 따라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더불어 결승전 종료 시점에 가장 많은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레코드 브레이커에게도 50만 원 상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로 개인전의 트랙 레코드 현황 살펴볼까요? 현재 가장 많은 레코드를 보유 중인 선수는 여전히 닐 선수입니다. 광산 꼬불꼬불다운 힐, 팩토리 미완성 5구역, 포레스트 지그재그 총 3개의 트랙 레코드 기록이 깨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1위를 유지 중이에요.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레코드를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선수들인데 뭐 최근 경기에서 윌 선수가 아이스 설산다운힐에서 트랙 레코드를 또 갱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인 선수들도 오늘부터 또 이어지는 개인전 경기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갱신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32강 조별 1위 선수들의 순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라운드별 스코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32강 A조 1위는 개인전 달인의 면모를 보여준 닐 선수가 차지했었죠. B조의 경우에는 32강 중 가장 압도적인 레이스를 선보였던 성빈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요. C조 1위는 가을의 제왕 쿨 선수, 또 죽음의 조로 불렸던 D조에서는 황제의 귀환을 보여준 호준 선수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패자부활전에서는 연금 메타의 정석이었죠. 스트라이커 선수가 1위로 16강에 진출했네요. 네, 1위를 차지한 선수들답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었고, 특히 닐 선수 그리고 성빈 스트라이커의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복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만큼이나 대단한 경기를 펼쳐서 또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빈, 쿨, 호준 선수 모두 초반 스타트가 좋았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 2라운드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공통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짜릿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무도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굉장히 또 재밌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정규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2연속 1위더라도 초반 스타트부터 보여줬을 때는 정말 그 긴박감이 상당했는데 오늘 만나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정규 시즌을 맞아서 개인전에 3연속 1위를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았죠. 그 대기록을 달성할 뻔한 선수들도 꽤나 많았는데요. 32강에서 2연속 1위를 달성했던 선수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닐, 성빈, 히어로, 쿨, 호준, 루닝, 윌 선수까지 32강에서 총 7명의 선수가 2연속 1위를 달성한 것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히어로 선수는 비조와 패자부활전 두 번의 경기에서 2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사실 트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설산과 부밀 이렇게 두 개의 트랙이 각각 3회 그래서 선택을 가장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2연속 1위를 달성한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되겠고, 아무래도 이 설성과 부밀이라고 한다면은 첫 트랙을 뭐 전 트랙을 1위를 가져간 다음에 네. 이 트랙을 선택했을 때 내가 연속 1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아무래도 선수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자주 선택이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트랙이 좀 하드하기 때문에 네. 뭔가 마지막 역전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도 이 트랙 선택만 보더라도 연속 1위 룰이 도입된 이후에 이거를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연습량과 성향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3연속 1위의 주인공은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았죠. 16강에서는 그 기록 만나볼 수 있을지 오늘도 역시나 기대해보겠습니다. 정규 시즌을 맞아서 도입된 또 하나의 변화점이 있습니다. 각 경기의 옐로우 레이서들이 첫 라운드 트랙을 선정했죠. 옐로우 레이서들 어떤 트랙을 골랐는지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32강 각주의 옐로우 레이서들이 선택한 첫 번째 트랙 3명의 선수가 WK 슈테마를 첫 트랙으로 선정한 것 조금 흥미롭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재밌긴 하죠. 지금 뭐 띵 선수의 아이경 선택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제 뭐 랠리라든지 아니면 상하이 서킷 네. 이런 트랙들이 지금 주로 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들도 첫 트랙부터 뭔가 하드 트랙 아무리 내가 자신 있어도 첫 트랙부터 하드 트랙을 가는 것은 심적인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마지막 싸움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트랙들로 초반에 컨디션 체킹을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자신 있는 트랙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손을 풀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는 운동장형 트랙들을 많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히어로 선수의 선택이 굉장히 눈부셔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재밌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 특혜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지금 띵 선수밖에 없긴 합니다. 예, 골라놓고 지금 3명의 선수가 7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면 첫 트랙에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운동장을 고르는 것 오히려 변수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할 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 이제 시즌이 거듭되면서 선수들도 연구하고 조금 더 이런 룰에 익숙해진다면은 전략적인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전에 그래프로도 만나보셨겠지만 각 조별 1위를 달성한 선수들은 대부분 스타트 1, 2경기 때 이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죠. 사실 옐로우 레이서에게 이 첫 트랙을 준다는 건요. 지금 이 프리쇼를 오늘의 옐로우 레이서들도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오늘 어떤 트랙을 선택해야 할지 조금 더 고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16강에 진출한 선수들의 플레이 성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예요. 선수들이 32강에서 달린 라운드를 반으로 나누어서요. 전반과 후반에 획득한 점수를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 강세, 밸런스, 후반 강세형으로 선수들의 성향을 구분해봤어요. 네, 전반 강세에 있는 이 선수들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결승전에서 네. 옐로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스트라이커 선수를 제외하고는 결승전 옐로우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결승전을 올라간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초반부터 이제 좀 기세를 가져올 줄 아는 그런 선수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정감을 조금 빠르게 찾으면서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전반 강세형 같고요. 아무래도 밸런스형 선수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연금 메타 좋아하듯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선수들이 순위를 잘 쌓아서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후반 강세에도 지금 4명의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수치를 보면 지금 히어로 선수가 네. 79%로 후반 강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끈하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네. 위기에는 영웅이 등장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뭔가 위기에 확실히 강력한 카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눈에 띄는데 이 라인업에 윌 선수가 껴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생존하는 장면에서 윌 선수가 후반에 갑자기 포텐이 터지면서 이 자리까지 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윌 선수의 후반 각성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라고 보입니다. 후반 강세형 선수들한테 눈이 많이 가는 것 같긴 하는데요. 불꽃 주행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녹 선수가 끼어 있는 것도 다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슈퍼 옵저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안정감 하면 이 선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은근히 후반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이제 녹 선수도 경험이 많이 쌓였고 포인트를 일단 안정적으로 획득을 한다라는 얘기는 후반에 뭔가 내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포인트를 안정적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승부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조별 경기에서는 전반 강세였던 스트라이커 선수 그리고 후반 강세였던 히어로 선수가 패자 부활전에서는 어느 때보다 안정감 있게 밸런스 있게 점수를 획득해서 1, 2위로 16강을 진출할 수 있었다는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플레이에 정답은 없겠지만요. 선수들의 플레이 성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재밌는 데이터가 아닐까 싶고 선수들도 내가 이런 스타일이었네 하면서 느낌표를 띄울 만한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32강 A조부터 패자 부활전까지 정말 수많은 명장면들과 함께했던 개인전인데요. 이 많은 명장면들 가운데 베스트 10 세컨드를 뽑아주셨다고요? 네, BS가 선정한 주간 베스트 10초 이름하여 베스트 10 세컨즈 빠밤. 오늘은 약간 좀 다르게 해봤는데 제가 너무 또 크게 했군요. 네. 빠밤. 그렇죠. 네. 아무튼 지난 개인전 경기들을 돌아보면서 네. 또 제가 선정한 경기는 어떤 경기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경기 끝납니다. 스트라이커! 대형 사고기인데 선수들이 워낙에 사고의 몸을 빨게 했기 때문에 모든 선수에게 가능성 다 있어요. 긁었어요. 긁었어요. 스트라이커 긁었어요. 스트라이커 띠! 다시 한번 띠인가요? 막대네 비쳐질 것 같은데요. 히어로가! 히어로가! 스트라이커 올라갑니다. 스트라이커 올라갑니다. 경기 끝! 끝나죠. 마지막까지 누구를 인터뷰하게 될지 전 몰라서 굉장히 바로 그 장면이었죠.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그 경기를 뽑아주셨네요. 지금 순간 기억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32강 패자 부활전 8번째 라운드 포레스트 지그재그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 KDL 개인전이 정말 재밌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던 그 한 경기였거든요. 저 짧은 10초 안에 정말 수많은 선수들의 희도애락이 녹아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다시 돌려봐도 정말 다양한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고 굉장히 후반에 각성했던 윌 선수와 뭐 히어로 선수가 뭐 하냐 마냐 막 이러는데 갑자기 스트라이커가 1위로 딱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죠. 단 한 번의 1위로 총합 1위를 가져가는 그런 화끈한 경기였는데 오늘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10 세컨드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KDL 팬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시즌 이벤트 KDL 팬레이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DL 팬레이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이벤트에 참여해 일정 수치의 부스터를 모으면 팬레이스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각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요 보상으로는 KDL의 정규 시즌을 기념하는 토비 캐릭터, 그리고 이글 카트바디, 그리고 K코인 루찌, 그리고 프로팀을 상징하는 풍선, 엠블럼, 스티커까지 굉장히 다양한 보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KDL 팬레이스에 참여하기 위해 웹페이지에 로그인할 때는 넥슨 계정을 이용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획득하신 부스터들은 KDL 팬레이스 웹페이지에 접속해 매주 응원하고 싶은 팀을 선택한 뒤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가팀은 매주 순위에 따라 굿즈를 누적으로 획득하게 되고요. 이후 획득한 굿즈는 팬 여러분들께 다시 나눠드립니다. 네, 10주차까지 이벤트 쭉 이어지니까요. 금주의 응원팀 이벤트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지난주에는 어떤 선수가 MVP에 선정됐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수요일과 토요일 모두 팀전 3경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총 6명의 선수들이 MVP에 선정될 수가 있었는데요. 26경기 나비 선수, 27경기 녹 선수, 28경기는 다시 한번 띵 선수가 선정되면서 누적 2회까지 기록을 했고 앞서서는 뿡띵 현수 선수까지 만나볼 수 있었네요. 네, 리그가 사실 진행될수록 MVP에 2회씩 선정된 선수들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슈퍼플레이를 굉장히 자주 보여주고 있는 스피어 선수와 현수 선수가 누적 3회로 현재 공동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MVP를 누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잖아요. 아무래도 주목해볼 네.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또 이제 깨고 올라올 수 있을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네, 많은 선수들이 욕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슈퍼플레이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에서의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정해주신 MVP 선수들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금주의 응원팀 현황도 확인해볼까요? 네, 광동 프릭스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세종 2위 자리에 랭크가 됐네요. 네, 뭐 2, 3위는 이제 계속 이런 구도로
가기로 한 거죠. 네. 굉장히 항상 치열하게 싸워주고 있는 미렌 세종과 리브 샌드박스의 응원팀 현황입니다. 네, 0.9%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거의 매주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위 자리는 굉장히 치열하고요.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플리그를 마무리하고 이번 시즌 팀전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는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날레 e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지금 응원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리그 마지막에 정말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을 맞아요.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게 더 감동으로 또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뜨겁게 응원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과 끈기가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금주의 응원팀은 지금도 KDL 팬레이스 웹페이지에서 선택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이 돌아오면서 테이블에 눈에 띄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요. 혹시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추가된 이벤트 보상이에요. 바로 직관 출석 체크 이벤트 경품인데요. KDL 장패드를 선물해드릴 예정입니다. 선수들, 각 팀 선수들의 캐리커처가 들어가는데 조금 가까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시면은 락스부터 시작해서 뭐 너트마이트도 보이고 8팀, 프로팀, 아마추어팀 할 것 없이 모든 선수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요. BS님 보이시죠? 혹시 선수들을 다 맞출 수 있으세요? 지금 본격적으로 그렇게 직접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캐리커처가 지나갔는데 누군지 다들 알아보실 수 있을까 저 궁금하더라고요. 몇몇 선수들은 굉장히 지금 아이코닉해요. 그 하나 확실한 거는 네. 이 선수는 누구죠? 미래의 세종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큰 웃음을 지어주셨는데 혹시 누군 것 같으신가요? 문호준 선수 같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호준이에요. 예, 이 치명적인 윙크 네. 자주 받아봤었는데 사실 윙크가 또 트레이드 마크인 선수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이나 정말 이거는 저도 하나 갖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가기 전에 꼭 하나 달라고 하려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직관 출석 체크를 12회 이상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매일 출석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한번 우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푸짐한 선물까지 준비해준 KDL 현장이니까요. 여러분들 직관 많이 와주셔서 이런 상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소개들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KDL 팬레이스 승부 예측과 함께 오늘의 매치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6강 1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할 것만 같은 이 레이스 속에서도 닐 선수가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닐 쿨이 이렇게 같이 붙는데 프리시즌 1 우승자 그리고 1-2의 준우승자가 속해 있는 그런 팀이고 그런 라인업이고 그렇죠. 굉장히 지금 멤버를 보시면은 사실 이제 2경기에 비해서 1경기가 조금 더 타이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50%를 넘게 가져간 선수가 있다는 건 놀랍고 그 상황 속에서도 쿨 선수의 개인전을 믿어주시는 분 특히 이제 날씨가 시원하고 시원한 것 그 이상이니까 그렇죠. 또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선수들 가운데서도 1%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충분히 뭔가 승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전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16강 2경기까지 오늘 치러지게 되는데요. 승부 예측 결과 만나볼까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선수는 호준 선수네요. 야, 일단은 프리시즌 2의 우승자인 루닝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성빈 선수도 좀 소속이 돼 있고 현수 선수도 있고 굉장히 지금 또 이제 여기는 네. 하위 시드 선수들이 진짜 보병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엄청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실 전반적인 라인업을 봤을 때는 베테랑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루닝 선수가 그래도 저만큼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지난 시즌에 확실히 보여준 것이 많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락스 내전이 성사가 됐나 싶을 정도로 락스 선수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그런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이 경기가 사실 조금 더 치열하고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뜨겁게
관전하시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16강 1경기와 2경기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개인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쇼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16강 1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f my name in your mouth, better add the respect. Otherwise, pressure gon' be at your neck when I burn you like. This ain't a game, my aim is the throne. I'm much higher than you, like a rocket, a drone. I'm powerful, think of a stone. Throw it off of my brain and I'm bad to the bone.최선호 모양이었습니다. KDN 2023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수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해설위원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는 이제 16강전 1경기와 2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16명의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 선수들이 팀전을 대부분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포지션에 묶여있느라고 예.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오늘은 억제기 다 벗어던지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기세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력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32강 때 많은 선수들이 목표로 했었던 보통은 이제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자가 목표인데 이미 많은 걸 이룬 선수들은 최초의 기록을 쓰기 위해서 그 3연속 1등에 대해서 굉장한 또 목표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이번 16강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성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를 준비해온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사실은 그 16강전 1경기 2경기 승자전에 올라간다는 그 영광을 얻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네 누가 가도 이상하지 않은 가운데 먼저 8명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라인업으로만 봐도 각 조가 결승전 라인업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뭐 프리시즌 원투에서 대부분 결승 경험을 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속해 있는 조입니다. 그러니까 닐 같은 경우에는 7라운드에 55포인트, 평균 7.86이었으니까 16명의 선수들 중에서 지표로만 따지면 가장 상위거든요. 상대가 강할수록 더욱 흥분한다는 얘기를 닐 선수 그만큼 경기에 대한 집중을 더하겠다는 이 닐이 오늘도 지난번처럼 완전 지난번에 완전 다 쓸어먹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번에 포즘 기가 막혔죠? 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더 흥분합니다. 이제 점점 이재혁 선수의 계절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아마 프리시즌 2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3연속 1등을 할 뻔했었던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였던 쿨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밸런스 있는 포인트를 먹었던 쿨이었고요.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바로 이제 병수죠. 네, 쿨에 이어서 C조의 2위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기존에는 주행에만 특화되어 있는 선수였는데 최근 들어서 팀전에서 다양한 전술적 포지션을 소화를 하면서 몸싸움 작착했고 그리고 멀티센스도 굉장히 좋아졌죠. 결승전에 지금까지 잘 못 갔던 것이 의아할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병수가 레드라이더로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결승전이 당연한 선수 한 명입니다. 지민! 네, 뭐 언제나 승자죠. 그리고 결승전까지 빌드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민 선수는 실패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 올라가서 정말 이제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찍을 때가 됐거든요. 이번 시즌 정규 시즌에 이 지민 선수의 활약 여전히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수형은 잠시 후에 나와요. 자, 지민 선수 만나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선수죠. 최근에 역시나구나 이런 느낌을 줄 만한 파괴를 보이는 선수죠. 월지요. 네, 단순히 데이터만 따지고 보면 32강에서는 기복이 약간 있는 경기력이긴 했는데 그래도 월드의 기반은 1대1 상황에서의 단단함입니다. 사고가 날 그 상황에서의 정말 번개 같은 반사신경을 보여주고 있죠. 영어
서로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월드 이제 풀이죠. 서로 간에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멘트를 좀 남겨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월드 선수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녹입니다. 네, 뭐 항상 5.5 가까워. 네, 이런 네 뒤에 살짝 하면서 네. 워낙 보여줄 게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5.5 모드를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요즘에 저는 공격력을 좀 장착한 것 같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성적적인 측면에서도 더 기대가 되는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자전을 갈만한 선수입니다. 지난번에도 워낙 또 후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었던 녹 선수를 만나봤으면 오늘 그린라이더 녹색으로 준비하고 있는 녹이었고요.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바로 히어로죠. 최근 들어서 슈퍼 히어로 모드를 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벌써 2연속 1등을 두 번이나 기록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3연속 1위에 대한 이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패자 부활전 기록이긴 합니다만 워낙 인상 깊은 걸 찍고 왔기 때문에 히어로의 플레이도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요, 그쪽 방향이에요. 좋습니다. 히어로 승자전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바로 이제 띵이에요. 네, 프리시즌 결승전 옐로우 레이서 출신입니다.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와, 아이고 매야! 이야! 어, 아이고! 어우, 내 배꼽! 오렌지! 해보지! 이 선수가 이 정도의 개그를 칠 수 있다는 건요. 아이고! 경기에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약간 내 친구 느낌인데. 어쩐지 약간 정준과인데. 슬슬 네. 네. 저희한테 말 놓을 때 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제 보면 그냥 말 놓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16강 1경기 8명의 선수 경기 준비를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네. 오렌지가 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렌지가 유니폼도 굉장히 색상이 잘 어울리고요. 본인도 아마 하면서 약간 쑥스러워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약간 고루한 성격이니까요 이 선수가. 그리고 오늘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32강에서 2연속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폭발력을 보여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반 눈치 싸움이 엄청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쉽게 그 3연속 1위를 얻지 못했던 네. 그런 몇 명의 선수들이 지금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걸 실패한 선수가 누구였지라고 이렇게 되짚어 봐야 되는데 꽤 많아요. 그 맞아요. 2연속 1등은 정말 여러 명이 했었고 그런데 그 2연속에서 3연속으로 넘어갈 때 그걸 막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아, 내일 수능이구나. 그쵸? 오, 야. 목요일에? 네. 여기 수능 보시는 분들이 네? 예. 정말요? 아니, 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마지막에 정돈을 하기 위해서. 예. 공부는 평소에 하셨을 거고. 예. 예. 말씀드린 순간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었군요! 개인대 16강 1경기 8명 선수 경기 준비가 완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아이스! 설산 다운드립니다. 지금부터 날려보시죠! 초반을 잘 넘겨야만 두 번째 랩까지 안전하게 포인트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초반에 좀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시즌부터 이제 옐로우 레이서들이 첫 번째 트랙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옐로우 레이서에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이 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닐 선수가 첫 트랙을 이용한다면 이 선수는 그냥 몰아치기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선수가 지금 띵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안정적인 순위를 먹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병사 살짝 뛰어보죠. 오히려 한 타이밍 앞서서 사고가 났던 게 방금 이 동굴 구간에서의 사고를 피하는 효과가 됐기 때문에 전화해보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닐 거리 좀 돌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쿨에 매 섭게 쫓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쿨이 또 영리한 게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빌드만 잘 맞춰가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지행에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으면서 드랩각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길 거예요.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상위권이 좀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닐과 쿨이 좀 멀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앞서가는 선수들은 안전하게 부스터를 두 개씩 쌓기보다는 그냥 바로 부스터 그대로 질러가면서 거리를 조금 더 벌려내는 데 주력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결국 이제 뭐 이렇게 빌드 상황을 좀 맞춰가면서 그다음 이제 랩타임 지나가는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직선 구간 헤어핀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 또 승부를 보는 선수들이 나올 거거든요. 오, 지금까지 닐과 쿠리아만 붙고 있는데 쿠리가 좀 가까이 붙어졌죠? 이 구간에서 속도를 좀 더 붙인 다음에 연속되는 헤어핀 구간의 앞쪽을 선점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이죠. 야, 이러면 이득에서 붙죠. 그렇죠. 지금 앞쪽에 싸웠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상위권 싸움. 자, 월드까지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쿠리가 월드. 네, 좀 과감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면 동굴 구간에서 사고 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는데요. 와, 쿨이 감속이 좀 있었는데 그걸 라이플로킹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싸움이 계속 됐고요. 자, 월드 날그렇게 파긴 했었습니다만 쿨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되게 쉐미 되게 미란스. 두 번째 랩에서
있어도 위험한 구간에서 선수들이 약간 무리하면서 대형 사고가 있었네요. 대단한 게 쿨이 빌드가 좀 어떻게 보면 아쉬웠었는데 쇼커팅을 해결했고 월드가 그걸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치열한 지금 1등 싸움이 됐네요. 그 사이에 띵도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합류를 했고 녹도 갑자기 합류. 예, 이제 2, 3, 4위는 드래프트 한 번만 받으면 1위에게 접근하고 그 다음 드래프트는 역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품되지 않고 못되게 못해요. 나무 그리고 쿨다신 이러면 쿨은 괜찮아졌고요. 마지막 드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쿨은 1등 확정 2등은 이렇게 쿨 녹입니다. 띵이 쿨에게 드래프트를 발동시키지 못하면서 가속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에서 오히려 녹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 드래프트를 발동을 시켰네요. 와,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좀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설산으로 넘어오니까 이 선수가 완전 각성 모드 됐네요. 자, 그러면서 쿨 1위를 아주 여유있게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초반에 닐이 잡고 있었던 그 1위를 두 번째 랩 상황에서 벗겨내더니 그냥 그대로 쭉 갔어요. 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이런 베테랑 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싸워야 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하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승전결이 조금 있는 그런 첫 번째 라운드 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이 아무래도 첫 트랙이다 보니까 꽤 난전이었어요. 선수들 손도 확실히 풀린 상황이 아니고 그 와중에 녹은 2등까지 또 올라왔네요. 참 녹 선수의 마지막 이 저력, 순위를 보다가 치고 올라오는 이 장면들은 뭐 전반적인 라운드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라운드 하나하나 봐도 이런 그림들이 잘 나옵니다. 네, 오늘 출사표에서 냅다 들이받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드래프트 타이밍을 정확하게 챙긴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 만큼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1위를 유지했었던 닌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 첫 번째 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는 바로 아이스 설산 다운힐 이렇게 해서 쿨이 먹으면서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이제 쿨이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월드시안 병마입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보통 최대 위험 구간인 병마용 구간에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몸을 사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미 경험이 쌓일 대로 쌓인 선수들이라 어느 정도는 조금 과감하게 들이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 쿨의 초반 스타트는 다 인정을 받거든요. 그렇죠. 첫 들이 이후에 부스 하나 모으고 그 다음에 치고 나가는 것까지 쿨이 초반 싸움은 정말 강합니다. 그 초반 싸움에 일단 가담을 했습니다. 띵까지 위쪽으로 올라왔고 월드 합류했고요. 일단 병마용관 가기 전까지 인코스 관리만 어느 정도 해주면서 1위를 유지하려는 쿨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월드도 계속 타이거 싸움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첫 트랙 8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무리하지 말까? 따라만 가볼까? 왜냐면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튕겼죠. 뛰어 뒤쪽으로 튕기고 뒤로 바로 월드. 아, 조금 과감하게 안쪽으로 파려고 했던 것이 라인이 뒤틀리면서 오히려 그냥 더블이고 말았네요. 아, 띵이 이렇게 되면은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월드가 빌드 하나 더 모으려다가 예. 살짝 좀 커맨드가 꼬인 것 같네요. 그러면서 2등 싸움이 치열해졌고 1위 쿨은 내달립니다. 네, 본인이 감독의 멀림과 동시에 월드가 지금 어떻게든 뒤쪽인 선수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면 쿨은 더 도망가요. 와, 직구 라인 블로킹하면서 예. 물론 탄력은 약간 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뒤에 이제 탄력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좋은 건요 당연히 쿨입니다. 자, 쿨은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다, 월드와 히어로 닐이 계속 붙어있는 상황에서 닐이 이번에 이유를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월드 인코스를 월드가 두 번이나 막았기 때문에 이거 1위 쫓아가기에는 조금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드랩 반드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2등끼리 아직 싸우고 있고요. 이러면 쿨은 2연속 하겠는데요. 자, 월드 히어로 닐의 3패전. 이거 월드가 드랩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2등 싸움이 아직 남아있어요. 닐이 붙어있어요. 닐이 월드 바로 뒤쪽으로 인코스 들어오는 걸 일단 틀어 막아놓고 그 다음에 가야겠죠. 드랩 받더라도 완벽하게 라인으로 하지만 이렇게 뒤열면서 살려놉니다. 이번에 쿨과 월드 닐. 네. 뒤쪽에서 워낙 격렬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쿨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1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월드는 역시 1대1 상황에서의 강점이 있다는 걸 이용해서 상대방이 드랩 받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오늘 당락이 나오는 날은 아니라 선수들 입장에서 하위권 선수들 기회는 있잖아요. 어디가 비상이냐? 뒤쪽 선수들입니다. 갑자기 구경하다가 지금 뛰쳐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이제 끝납니다. 네. 갑자기 쿨이 32강에서도 이런 모습 보여준 적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쉽게 한 순위가 밀리긴 했지만요. 현수 레코드를 갈아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더 기대가 되고요.
약간 확률적으로 있어 보이는 게 초반 스타트가 잘 끊어집니다. 예. 이 부분이 쿨은 치고 나가면 누가 말립니까? 컨디션도 좋은데다가 2연속 1위를 했다는 얘기는 다음 트랙을 난이도를 끌어올려서 사고가 많이 나는 트랙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2연속 1위하고 약간 흔들린 장면이 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배움을 바탕으로 이번 3연속 먹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쿨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쿨이 어떤 라운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네, 쿨이 항상 자신 있어 하는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사실 항상 뭔가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과연 그 트랙을 결정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쿨이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트랙은 바로 본인의 트랙입니다. 본인의 트랙 빌리지 부밀 터널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굉장한 자신감이죠. 3연속 1등 하겠다는 거고 혹시 1위를 못하더라도 내가 하위권 떨어지진 않는다는 자신감이에요. 약간 오늘 스타트가 잘 끊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위권 출발이거든요. 근데 쿨이 이걸 한 명 한 명 돌파를 할 수 있을까? 부민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다 뭉쳐있는 상황에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일단은 1위는 노이 달리고 있습니다. 뒤로 월드 바로 뒤로 쿨. 이게 어렵죠. 이거 또 치였어요. 이렇게 되면 드랩 가속을 받더라도 저 미드를 다 뚫고 선두권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앞쪽에서 녹과 띵이어 조금 더 몸싸움을 하면서 감속이 좀 많이 돼야 올라올 것 같고요. 자, 그 사이에 뒤쪽에서 닐도 한번 합류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녹이, 녹은 본인은 압니다만 지금 쿨이 오늘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다들. 그리고 대형 사고 구간에 갔을 때 선두권 선수들이 뭉치면서 엄청 싸움 날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왔네요? 이러면은 갑자기 느낌이 좀 달라지네요. 아니 또 어디 날아가요? 어디 가는데요? 어디로 가요? 갑자기 이 세계로 빠져요? 아니 이러면은 다음 주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배 좋았고요. 메이크업 안 끝났는데 지금 2조 메이크업 안 끝났어요. 지금 대기록이 10초도 안 남았습니다. 이거 왜 이래? 메이크업 안 끝났는데 1위 걸리면 이건 3연속이죠. 3연속으로 경기를 끝납니다. 콜. 와, KDL 최초의 위대한 업적이 쿨의 손에서 나왔네요. 확실히 전설이죠. 이 선수는 KDL의 바로 전설 쿨입니다. 와, 32강에서 정말 될 듯 될 듯 안 됐던 수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쿨이 이걸 그것도 16강에서 해버렸습니다. 16강을 오프닝 포함 16분 만에 끝냈어요. 쿨! 단 한 개의 포인트도 잃지 않았습니다. 첫 트랙부터 1등했고요. 그리고 3연속했고요. 결승전 라인업이라고 불렸었던 16강 A그룹 경기에서 나온 퍼펙트예요. 지난번에 올라가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올라서 블랙을 잡았는데 나 이거 아닌데 이랬습니다. 3연속 1위 못했다는 거에 대한 불쾌함이 굉장히 커. 또 쿨인데 그냥 이렇게 끝냈어. 4명 갑니다. 와, 이거 10포인트, 9포인트, 7포인트 선수들 정말 심장이 철렁했겠네요. 근데 쿨, 닐, 녹, 히어로예요. 야,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사실 지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손이 풀릴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났다고 이러고 놀랐을 거예요. 결승전 매번 갔습니다. 프리시즌 못했는데 지민이 마이너스 2로 끝났어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근데 시간 더 있어도 괜찮겠지만 쿨은 이미 춥다. 네. 끝내! 그래서 끝냈어요. 안정적으로 포인트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무난한 트랙 골라서 그대로 쌓아가기 굳히기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빌리지 부밀 터널이었거든요. 그걸 하위권으로 시작해서 1위까지 올라간 거고요. 32강 어떻게 보면은 이 네임드급 선수들에게 더 널널한 그 32강에서도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많은 선수들이 도전했지만 다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이 16강에서 쿨은요 완벽하게 성공해냅니다. 이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도 선택한 게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야,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 속에 쿨이 1등하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달리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앞쪽으로 가서 포디엄 이상을 목표로 선수들이 달렸어야 하는 거고 분명히 지금 같이 경기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뒤에 기다리고 있는 B조 선수들도 큰 영감을 받았을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부밀은요 8위 출발이었어요. 네. 제 하위 출발에서 그 모든 선수들을 뚫어냈고요. 심지어 지금 승자조 간 선수들도 이게 지금 우리가 간 건가? 승자조라고 약간 믿기지 않는 표정들이에요. 옛날에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관우가 술이 식기 전에 갔다 오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마우스 꽂고 마우스가 전기가 막 통하기 전에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잔이 식기 전에 경기가 30포인트 만에 끝이 나버렸고 그러면서 팀메이트였던 월드 선수의 표정도 약간 당황했죠. 본인은 7포인트였으니까. 아니, 예전에 와 진짜 대단한 기록이고요.
예전에 막 그런 퍼포먼스 있었거든요. 라면 물 붓고 이거 라면 다 익기 전에 경기 끝내겠다. 맞아요, 있었어요. 모두 다 실패했어요. 예. 네, 이 역사에 그걸 성공한 사람은 없었는데요. 툴은 진짜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잠시 딴 거 하고 오셨으면 이미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포인트였고 압도적인 또 경기력이었고 압도적인 정말 자신감으로 트랙을 골랐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온갖 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던 쿨인데 진짜 이런 기록도 또 하나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카트리그에서 개인전 정말 우승 많이 했었고요. 프리시즌 1 때도 우승했었고 지난 시즌도 못하지 않았어요. 입상한 네. 선수거든요. 그런데 대기록을 눈앞에 두면 바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쿨 선수가 3연승 1위로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기록의 주인공 쿨을 만나보시죠. 2023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 16강 1경기에서 1위를 차지한 쿨 이재혁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기록,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을 달린 이후에 약 8분 30초 만에 경기를 끝내면서 1위로 승자전을 진출하게 됐는데요. 승리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오랜만에 좀 되게 긴장이 됐어요. 이게 말도 안 나옵니다. 진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와, 진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트랙 설산다운힐에서 1위를 기록한 후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 병마용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연속 승리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병마용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제가 32강 때도 1등 3연속을 도전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어차피 첫 판 1등 했으니까 두 번째 판 그냥 점수만 먹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출부가 잘 써져가지고 생각보다 예, 1등도 치고 나가자가지고 약간 이게 도전이 되게 아닌가 살짝 노린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네, 말씀해주신대요. 병마용 시작 전까지는 욕심을 안 냈더라도 그 두 번째 라운드까지 1위를 하고 난 후에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선택한 트랙이 부미엘이었습니다. 이 트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32강 때 제가 레코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제일 자신 있는 트랙이라 생각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부미를 마지막으로 골라봤는데 잘 먹힌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록 도전에 실패했을 때는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을 선택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골을 피해갔던 걸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약간 막광 이런 걸 좀 노려가지고 불러본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실패했으니까 그때 부밀도 두 번째 트랙으로 1등 했으니까 이번에도 1등 노려보겠다 해서 했는데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1위를 했던 경험도 있고 레코드도 있었던 그런 자신감 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기록과 역사를 만들어낸 듯합니다. 근데 쿨 선수의 쿨함과는 약간 거리가 멀었어요. 마지막에 부밀에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 심박수가 187이었더라고요. 느껴졌나요? 제가 스핀턴 한번 돌고 네. 그때 저도 느꼈어요. 제가 좀 심박수가 되게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저도 좀 느껴가지고 살짝 좀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쿨 선수도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기억에 많이 남을 듯합니다. 이거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16강 2경기를 준비하고 있던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출격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2경기 선수들에게도 한마디 혹시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다 같이 빠른 칼퇴 한번 조심히 여쭤봅니다. 칼퇴하고 싶습니다. 아, 나의 딜을 이을자 누구인가 3연속 기록에 도전을 해보아라 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뭐 승자전을 가게 되든 패자전을 가게 되든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쿨 선수의 이번 시즌 개인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선수들도 경계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승자전에 임하는 각오도 한 말씀 들려주시죠. 일단 오늘 뭐 우연치 않게 3연속 1등을 해가지고 기분은 굉장히 좋고요. 일단 다음 승자전 때는 일단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단 뭐 안정스럽게 결승전 진출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보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요. 화끈했던 오늘의 플레이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활약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전 16강 2경기에서 1위를 기록한 쿨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개인전 16강 2경기로 돌아올게요.